님, 비연담 1, 2화를 봤는데 아기 먹문 그 잡채에 이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. 비의도적 연애담 드라마가 2회까지 공개가 됐습니다, 여러분. 예, 망관부. 네, 망관부. 이 형들이 서포트를 아, 네, 맞습니다. 보냈더라고요. 예, 신우 씨하고 산들 씨가. 커피차와 간식차를 두 개를 보내주셔가지고 네. 그 추워가지고 좀 떨고 있었는데 네. 다행히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아우, 너무 감사하죠. 통 크게 쓰셨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감사드리고. 아니, 형들의 근데 그 모니터가 중요한데 반응이. 아직 못 봤어요. 그렇죠. 형들이 그 멤버들끼리 그런 게 있거든요. 서로 드라마 같은 거 챙겨봐 주는 게 좀 부끄러운 게 있어서. 그래서 형들도 보려다가 네. 부끄러워서 아직 못 들었대요. 확실하대요. 확실하대요. 확실할 겁니다. 아 근데 저도 이제 근데 완전히 다 공개가 된 다음에 사실 이제 몰아봐야 돼 가지고. 네, 정주행으로 쭉. 예, 왜냐면 2화까지 보고 다음 주 가는 사이에 난 그 스토리가 생각이 안 나. 아. 그래서 드라마를 항상 몰아보거든요. 그래서 네. 아, 기대하고 있습니다. 김찬 씨. 잠깐씩 이런 영상들이 올라와서 보는데 네. 엄청 또 진지한 장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네. 예. 감정신들도 있고. 네, 감정신도 있고 여러분 비의도적 연애담 예,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네.